안녕하세요. 밸런스 사이클 트레이너 열이에요. 여러분, 추석 동안 맛있게 먹었던 전, 떡, 기름진 고기 이거 다 어떡하실 거예요? 어떡하실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뱃살을 마구마구마구 괴롭혀줄 수 있는 네 가지 동작 우리 오늘 함께해요. 마음에 준비되셨죠? 그중 첫 번째 동작, 코어 텐션업이라는 동작이에요. 이 동작은 몸의 열을 많이 올려서 지방을 빨리 태울 수 있게 만들 거고요. 특히 요깃배, 옆구리 텐션을 탁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동작 하실 거예요. 양팔 나란히 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한 발을 뒤로 뻗어주실 거예요. 뻗은 상태에서 무릎을 탁 쳐서 올려주는 느낌처럼 올리고 옆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탁 쳐주시는 느낌으로 오른쪽 왼쪽 10개씩 가보실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탁 쳐주듯이 넷, 다섯, 여섯, 끝까지 일곱, 좋아요. 여덟, 아홉, 열. 자, 옆에서 시작! 하시다가 몸이 흔들흔들 거리는 거 최대한 잡아주셔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여섯, 일곱, 끝까지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오케이. 자, 하다 보면 무릎이 구부러지실 수 있어요. 서 있는 다리가. 그 다리는 끝까지 펴주셔야 돼요. 반대쪽 준비 시작. 무릎을 탁 쳐주듯이. 아니, 포기하지 말고 내 뱃살을 봐봐. 이 접히는 내 뱃살 보면서 일곱, 여덟, 끝까지 아홉, 열. 오케이. 대각선에서 시작. 옆구리까지 자극 오게. 끝까지 넷. 포기하지 말고 같이 하자니까.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열 좀 올라오셨나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동작이에요. 두 번째 동작은 롤링 시트업이라는 동작이에요. 이 동작은 앉아서 하실 거예요. 밥 먹으면 튀어나오는데 이 중간배, 이 중간배를 더 슬림하고 더 예뻐지게 만들 수 있는 동작이에요. 앉으셔서 발을 직각으로 당겨주고 무릎도 직각으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양손을 주먹 엄지를 넣고 주실 거예요. 이거는 네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오른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내렸다가 왼손도 올리고 내렸다가 양손을 올리고 내렸다가 양팔을 열어주고 내려준 이 네 가지 동작을 한 세트로 총 8번 하실 거예요. 중간 복부 힘 준비 시작. 올렸다가 올렸다가 양손 올렸다가 양팔 끝까지. 이걸 하시다 보면 아, 꼬리뼈가 너무 아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매트를 좀 겹쳐서 꼬리뼈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해주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끝까지 양팔 양손 옆으로. 오케이, 네 번째. 일단 이 운동 해보니까 어떠세요? 팔까지 운동이 된다는 거. 오케이, 양팔. 그리고 하다 보면 너 골반이 너무 아파요 이러시는 분들은 골반 각도를 좀 줄여서 아프지 않은 범위까지 하시고 끝까지 힘을 키우시면서 점점점 각도를 넓혀 나가시면 되세요. 끝까지 양손 머리 위. 에. 일곱. 머리 위. 왼쪽. 양손. 양팔 마지막에 마지막. 부들부들 거리실 텐데 나도 부들부들 거리거든? 정상이야, 정상.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양팔. 오케이. 호흡 내쉬면서 조금만 홀딩. 중간 복부에 힘 들어갔나요? 여러분, 좀 땀 좀 올라왔어요? 저는 지금 땀이 확 났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는 스포츠 브라를 꼭 챙겨 입는 것 같아요. 그냥 브라를 입었을 때보다 땀 배출이 원활하니까 운동을 할 때 부담을 줄여준다는 거. 아, 물. 물, 물, 물. 그리고 제가 브라만큼이나 챙겨 입는 타이츠는요, 운동을 오랫동안 해도 피곤함을 줄여주거든요. 막 저처럼 마음 먹고 제대로 운동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강추 꼭 추천합니다. 다음 동작 가보시죠. 다음 동작은요, 사이드 토터치라는 동작이에요.
아니 앞에만 빼면 뭐하나? 옆구리살 접히는 거. 이 옆 라인을 S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동작이에요. 팔꿈치를 어깨 위치에 나란히 해주시고요. 골반을 세워줄 수 있도록 밑에 다리는 접어주실 거예요. 접은 상태에서 발끝, 위에 있는 발끝은 뻗어주시고 발등이 정면을 향하게 뻗어주실 거예요. 그 반대 손을 올려주고 동시에 밑에 손도 밀어주시면서 옆구리 타이트하게 조여주는 동작이에요. 옆구리 S라인 찾아드릴게요. 준비! 10개씩 시작! 하나, 후, 둘, 끝까지. 셋, 후. 아, 내 옆구리살 잡았는데. 아, 네 옆구리살 다 어디 갔어? 이런 말 꼭 듣자고, 같이 하자고. 후, 네, 아홉, 마지막 열. 오케이, 반대쪽. 아, 뭐야, 반대쪽 안 하시는 거 아니죠? 허리가 한쪽만 있나? 반대쪽 S라인 만들어야죠. 반대쪽 같이 가요. 눕지 말고 준비 갈게요. 옆구리 정렬하고 시작. 하나, 둘, 셋. 이제 진짜 타고 있어.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후. 길게 일곱, 여덟. 옆구리 힘 아홉. 마지막 열. 후. 마지막 동작이야 벌써. 오케이, 마지막은 어떻게? 전체 지방을 다 태워야지. 다 태우고 여기 배를 더 타이트하고 더 슬림하게 만들 수 있는 동작, 점핑 크로스라는 동작이에요. 이 점핑 크로스는 엎드려서 할 거예요. 엎드려서. 이것도 동작이 있어요. 어깨랑 항상 손목의 위치로 놔주시고요. 나 지금 숨이 정말 가빠지는데 같이 하고 계시죠? 누워만 있지 말고 눈팅만 하지 말고 저랑 진짜 같이 하자고요. 자, 양손을 뻗고 두 발은 골반 날 위로 뻗어주실 거예요. 뒤꿈치가 뒤로 밀리지 않게, 허리가 꺾이지 않게 잡아준 상태에서 두 발을 동시에 아웃, 두 발을 동시에 인. 그 상태에서 몸통 대각선 방향으로 크로스, 반대쪽으로 크로스. 이 동작은요, 약간 뭔가 나의 리듬을 찾고 같이 하시면 좀 더 재밌게 즐겁게 하실 수 있거든요. 아웃, 인, 터치, 터치. 같이 가죠. 준비. 같이 갈 거죠? 준비. 시작. 아웃, 인, 터치. 터치. 마지막 동작이잖아. 불살라, 불살라. 후. 후. 내 뱃살 다 탄다. 후. 셋. 끝까지. 후. 길게. 후. 최대한 배 앞으로 타이트하게 해줄수록 내 배에 자극이 된다는 거. 후. 끝까지. 길게. 후. 일곱. 끝까지. 후. 멈추지 마. 허리 꺾이지 마. 내 뱃살 체크하면서 끝까지. 후. 아홉. 다 왔어. 마지막이야. 후. 10개. 하나. 후. 후. 오케이. 후. 여러분, 저랑 진짜 다 같이 함께 하신 분들 어때요? 배 슬림한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 겨울잠 잘 거 아니잖아. 내 배에 저장 그만하시고 더 예쁜 배, 타이트한 배 같이 만들자고요. 영상 공유하시고 오늘 했던 운동 내일도 다 같이 함께해요. 아자아자, 화이팅! 띵고!